반갑습니다. 쇼간장씨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형님들, 전세 사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다 돌려받았고요. 그동안 아주, 야, 이거 진짜 죽어야 끝이 나나 보다. 내가 이거 2억 5천만 원 어떻게 갚지? 큰일 났다. 금리는 올라가지고 은행에서 매달 가져가는 돈은 계속 오르는데, 이거 진짜 내가 죽어야 끝이 날려나 너무 걱정이 많았고, 제가 전세 사기 당한 것부터 거의 한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편하지 않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돈을 돌려받았어요.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사장님 전세 사기 당해서 어떡해요, 힘내세요,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은 사기는 안 당한 것 같지만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 사기 당했어.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발 꼭 확인을 하시고 제때제때 잘 움직이셔가지고 돈을 다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 보증보험 가입해놓고도 돈 못 돌려받은 양반들이 수두룩백백하고 제때제때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, 저처럼 저도 돈 받는데 지금 거의 4개월 넘어서 걸렸거든요. 4, 5개월 걸렸어요. 그러니까는 나는 부동산에서 거래했는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는데 사기 안 당했겠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. 저도 부동산 거래할 때 저희 구독자라는 사람이, 사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, 저도 물생활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매물 보여줬는데 그게 깡통전세 매물이었고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집주인 봤는데 멀쩡하고 이럴 줄 알았겠냐고. 다음날 집주인이 바뀌더니 집주인이라고 바뀐 사람 노숙자지, 연락 안 되지. 저는 진짜 막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갔다 왔어요. 진짜 뉴스에서 말할 만한 안 좋은 케이스는 다 겪고서는 그냥 만기되고 거의 4, 5개월 만에 돈 겨우 받아내가지고 진짜 막 탈모올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, 나 스스로 막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까봐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, 아 이제 그저께 끝났어요 형님들.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뭘 못하겠더라고. 그래서 형님들 우선은 저 축하해 주시고요.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, 제가 전세 사기 당한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보육원에다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기부활동 하던 거를 전혀 못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걸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은 진짜 마음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진짜 돈 못 돌려받으면은 나는 어떡하지?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 때문에 기부를 전혀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자선 경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, 형님들.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다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올릴 텐데 저희 매장에 축양 잘된 물고기들을 경매를 해서 우리 형님들이 물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, 어? 내가 기부를 했더니 물고기를 집으로 보내주네? 이런 느낌으로 경매를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실 거죠? 사실 저는 저희 매장 앞에 있는 신명보육원에 좀 몇 번 이렇게 기부를, 큰 금액은 아니고 1,200만 원씩 했었었는데 너무 사실 미안했었어요. 이게 그동안 하던 걸 안 하니까, 아 물론 내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저 친구들이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할 텐데 어쩌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긴 살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해결이 되면은 그걸 좀 먼저 해야겠다, 그거 먼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었고,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,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었을 때 구독자 형님들이 저한테 지원해 주신 것도 많고 응원해 주신 것도 많고 절대 까먹지 않고 다 알고 있거든요. 기억도 하고 있고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께 감사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지금 어렵지만 그분들이 주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보육원에다가 기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말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, 형님들. 저한테 전세 사기 알선한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유튜브 하는 사람인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. 근데 남들한테 피해를 준 만큼 뿌린대로 다 거둔다 그랬잖아요. 남들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만큼 당신들도 돌려받을 거니까 꼭 다 돌려받아서 죗값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전하고, 저도 매일매일 빌 거예요. 제가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은,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죄짓고 산 거 언젠가 꼭 돌려받을 거고 당신이 시름시름 앓다가 원인도 모르게 앓다가 꼭 죽길 바라겠다고, 진심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. 연락을 보내고 읽었더라고. 근데 진짜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나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응원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닌가. 제 주변 사람들 두 명은 진짜 이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거든요. 저 또한 그런 심정이었고. 근데 이제 해결이 정말 잘 돼서 다행이고, 자선 경매 때 100만 원을 목표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형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도 이제 형님들한테 응원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만큼 더 많이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, 크게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계기를 갖는 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. 형님들 감사합니다. 환승 이루지 마세요.